예, 안녕하세요. 한국농림시스템 연구소장 송춘호입니다. 저희 한국농림시스템은 이번 발명특허대전에서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수상한 저희 한국농림시스템의 제품은 스마트 목채기입니다. 스마트 목채기는 기존의 전기 울타리에 전기가 흐르는 울타리선 사이에 센서 감지선을 삽입을 해서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이 감지되었을 경우에 야생동물에게 소리로 야생동물을 퇴치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농업인의 입장에서 야생동물과 해충으로 인한 피해는 일종의 재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저희 한국농림시스템은 좀 더 야생동물을 퇴치하고 친환경적인 농자재를 개발해서 인간과 자연 상태의 동물들이 서로 공존하고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